말 그대로 뜨거운 주말이었습니다. 다행히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. 어제보다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.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, 진주 28도, 합천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.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. 미성 영상입니다. 출근 시간대 대체로 맑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대체로 맑다가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이제 본격 더위를 앞두고 아직 에어컨 청소를 안 하셨다면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. 창녕 16도, 거제는 17도를 보이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9도, 창녕은 30도로 덥겠습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오늘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. 거창 15도, 하동은 17도에서 출발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거창 28도, 사천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 비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. 수요일인 현충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